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 선보상이 필요합니다. 실업, 돌봄, 공백 등 국민 안심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 아픔 앞에 100조 원이, 50조 원이 무책임한 말 장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님, 혹시 누구의 결자가 필요합니까? 오합지왕이라고 하더니 왕들의 결자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결재를 받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반영, 손실률 상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보상 방안 등에 대해 세심한 설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위기 앞에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거부하고 거리를 배회할 때가 아닙니다. 즉각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150만 원에 일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약속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의 사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듭니다. 김종인, 이준석 뒤에 숨어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원토론회에서 실토한 본심들 앞에서 국민들은 한숨과 주름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오합지왕, 왕들에 둘러싸인 허수아비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과연 누가 후보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셔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은 셔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일가족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동문서답하면서 도리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간 것이 문제다라니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장모 수사가 이례적인 과잉 수사라면서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왜 안 하느냐라고 들먹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중한 적폐청산에 칼자를 쥐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장모와 부인, 그리고 측근 수사를 틀어막고 있던 바로 그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경력은 위조하고 인생은 사기고 해명은 거짓이고 14년 허위 경력의 김건희 씨, 이쯤 되면 착오가 아니라 인생을 위조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협회를 설립하기도 전에 2년 전부터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고 하는 사실도 놀랍지만은 정작 그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력 증명서가 아니고 왜 재직 증명서를 냈는지 정말 청년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학교 진학용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항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후에 안양대 국민대 교수 임용 서류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학은 범죄고 교수 임용, 즉 취직은 그저 돋보이려고 하는 애교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이력서 경력 한 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경력 한 줄만 틀려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이 땅에 2030 앞에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윤로남물 윤석열 후보와 이준자 때 이준석 후 대표는 거짓 이력서를 감싸면서 2030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결혼쟁이니까 괜찮고 부부는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니라는 말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술은 마셨는데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부분 투기는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본인들의 해명이 스스로에게 과연 납득이 되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예의를 국민들께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